안녕하세요. WDFE 강창성입니다. 이번 QR 이런 내용은요. 수혈의 기본 수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등차 수혈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 등차 수혈의 일반안 구하는 것까지 담아줄까 합니다. 등차 수혈이요. 가장 기본적인 수혈이죠. 등차 수혈.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네 글자 등차 수혈 말은 하지만 글쓰기가 곤란하니까 이거 뭐 AP요. 영어로.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Arithmetic Progression. 망했다, 젠장. 왜요? Arithmetic Progression에서요. AP라고 쓰면은요. 등차수열. 아, 창피해, 영어 발음. 뭐라고요? Arithmetic Progression, AP요. 그죠? 그래서요. 등차수열이라고. 앞으로 AP라고 쓰면 등차수열로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란 말이지, 그치? 그래. 자, 수학은 여전히 정의가 중요합니다. 등차수열 정의가. 다음 것 같아요. 등차수 정의. 정의는 무조건 암기사항. 차이가 일정한 수열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볼게. 자, 첫째 항부터. 어디부터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에요. 밑에 쓸게요. 더해 나가는 수열이야.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 예, 수열이라 등차 수열이라고요.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등차 수열. 자,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을요. 유식한 말로요. 초항 그렇게 얘기해. 초항. 정의에 다 담겨져 있어요. 첫째 항을 유식한 말로 초항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A라고 하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A요. 그렇죠? 초항 A. 다음 여기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데요. 더해 나가는 일정한 수를요. 유식한 말로요. 공차라고 하고요. 공차. 맛있죠? 그죠? 공차. D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초항 A, 공차 D. 이 두 개. 자, 미지수 몇 개 떴어? 두 개 떴죠? 두 개 떴죠? 등차 수열은 미지수 몇 개짜리 놀이야? 이렇게 두 개짜리 놀이야. A하고 D만 알면 끝난다고.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야, 등차 수열은요.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상수 D를요. 공차 D를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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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나가는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수열을 공부할 때는요. 이제 정의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AN 일반항 AN과 부분합 SN, AN과 SN만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야. 뭐랑 뭐랑 구하시면 된다고 항상 AN, N번째 항은 뭐니? 일반항 AN과요.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뭐니? SN. 어떤 수열에 AN과 SN만 잘 구할 줄 알면 끝이야. 근데 등차수열, 등비수열은요. 기본수열이기 때문에요. 중항이라고 하는 걸 더 배워요. 등차중항, 등비중항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QR에서는요.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정의와 짧게 끊어야 되니까 일반항 AN 구하는 것까지만 강의하려고 해. 그죠? 자, 볼까요? 오른쪽으로 잠깐 와서 봐요.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죠. 참자 변수 강의했었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쨍쨍쨍쨍쨍 N번째 항 이렇게 써놓고요. 어떤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나열해놨습니다. 나열해놨어요. 자, 수학은 항상 차수와 미지수하고의 전쟁이에요. 여기 미지수 몇 개 있어? 미지수. A1 알아? 몰라. A2 몰라. A3 몰라. A4 몰라. AN도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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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가 몇 개 나왔죠? N개 나왔죠? 몽창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요? N개가 있는 거 알겠냐? N개가 다 몰라. 다 몰라. 몰랐었는데 이러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이 수열이요. Arithmetic Progression AP 등차래. 등차 알겠냐? AP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로 정의가 되는 순간부터 땡큐! 땡큐. 이제 알아. 어떻게? 미지수 N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어. 정의해서요. 등차 수열은요. 첫 번째 항 초항 A와 공차 D만 알면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미지수 몇 개? 두 개로. 미지수 몇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여기 있던 걸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갈까요? 첫 번째 항이요. A 초항은 A로 쓰기로 했으니까 뭔지 몰라. A가. 하여튼 A가 있어. 여기다 뭘 더해? 일정한 상수 공차 D를 더하면 다음항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요. A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한 게 바로 두 번째 항이야. 늘 그래. 알겠냐? 늘 그래. 세 번째 항은요.
여기다 또다시 공차 D를 또 더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항이 A에다가 D를 하나 더한 거였었는데 또 D를 더해 A에다가 D를 두 번 더한 게 세 번째 항이야. 그렇죠? 이해 갔죠? 네 번째 한 번만 더 해볼게. 또다시 일정한 수 D를 더한대.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 했어? 두 번 더 했어? 공차 D를 몇 번 더 해요? 세 번 더한 게 네 번째 항이죠. 그렇죠? 자, 수열은 규칙을 발견하는 그러한 단원이에요. 규칙 발견이 우리의 교과 목표야. 학습 목표야. 봐. 첫 번째 항은 A야. 두 번째 항은 D를 한 번 더 해. 세 번째 항은 A에다 D를 두 번 더 해. 네 번째 항은 초항에다 D를 세 번 더 해. N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한다. 여기까지 1단락. 됐어요? 그래요. 일반항 나왔네. 그렇죠? 일반항. 써볼까요? 자, 두 번째.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입니다. AN은 다음과 같아요. AN은요? AN은요? 뭐라고? 이렇게 써야 돼.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하면 나오는 거야? N-1번.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항이 D를 한 번 더 했고 세 번째 항이 D를 두 번 더 했고 네 번째 항이 D를 세 번 더 하잖아. 하나씩 더 적게 더 작자 당연히 그렇죠. 초항 A에다가 D를 한 번 더 한 게 두 번째, D를 두 번 더 한 게 세 번째, D를 세 번 더 한 게 네 번째니까 항상 첫 번째 항에다가 D를요 N보다는 더 한 개 적게끔 더해줘야 돼. N-1번에 D를 더해주면 나오죠. 다시. 야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애들은 다 아웃이야. 아웃. 알겠어요? 어 그냥 안 돼요. 그냥 수포자. AN은 A 더하기 N-1D, AN은 A 더하기 N-1D, AN은 A 더하기 N-1D 이렇게 외워서 여기다가 뭐 초항 공차 집어넣고 푸는 학생들은 다 수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요? 원리도 모르고 푸는 거니까. 그냥 원숭이 수학, 원숭이 수학. 무조건 이렇게 익혔으면요. 읽어야 된다. 야 이거 읽어봐 했더니요. AN은요 A 더하기 N-1D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어야 돼. N번째 항은 뭐야? 등차수열의 N번째 항은 과연? 이렇게 읽는 거죠.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초항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해주면 나와. 어떻게 읽는다고? 등차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하면 나오죠. 첫 번째 항에다 초항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하면 나온다. 끝. 됐어요. 자 이제 이게 공식이어서 AD만 알면 끝나는 건데 주목. 선생님이 수열은요. 수열은 약간 특별한 약간이 아니죠. 매우 특별한 함수야. N에서 AN으로 N에서 SN으로의 펑션 함수야. 함수. 알겠어요? 함수다. 궁극적으로 매우 특별한 함수야. 함수이기 때문에 N에서 AN으로의 함수니까 선생님 걸요.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뾰로롱 D 곱하기 N 다음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A 빼기 D 이렇게 돼서요. 자 봐요. 얘는요. N에서 AN으로의 함수인데 어떤 함수야? N에 관한 1차 함수예요. 그렇죠? 몇차 함수에 정확하게 공차 D가 0이 아니라면요. 기울기가 존재하는 1차 함수에 포함됩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등차수열은 뭐라고? 1차 함수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1차 함수 그 언제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어요. 젠장. 그렇죠? 뭐 직선 이런 건 징글징글하잖아요. 중3 고1. 고2 때 또 배우는데 1차 함수에 포함되는 걸 배우는데 등차수열이 어려워? 뭔가가 학습이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래프도 그리고 다 날아다니잖아. 그쵸? 볼까요? 어떻게 써먹을까?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X라고 생각하고 이걸 Y라고 생각해봐. 1차 함수야. 요게 뭐에 해당하죠? 공차인 D가 결국에는요 1차 함수에 뭐다? 기울기랑 같아요. 공차는 곧 기울기라고. 아 그래요? 선생님 맞아. 공차는 기울기야. 그러니까 얘가 직선에서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당연히 등차수열에서 공차가 제일 중요한 거야. MRD 이건 뭐 나중에 신경 쓸 것도 없겠고 요것만 기억해. 공차가 곧 뭐다? 기울기다. 요 설명만 마치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게 봐요. 비교해보자. 비교해봐 봐요. 자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AN이 있는데요. EN 더하기 1이 있어요. FX가 있는데요. 얼마입니까? E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저 좀 장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지금 포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왜 포함되는 거야? 이게 가능해. 봐요. A와는 3이죠? 그래? 얘도 F와는 얼마? X에 1로 봐. 3이야. 똑같잖아. 표현만 다를 뿐. A와는 5죠? 아이 미쳤어요. A2는 얼마? A2는 5죠? F2는 5잖아요. A3는 얼마? 7이죠? F3도 7이에요. 똑같은데 이런 게 안 돼요. 얘는요. A2분의 1이요? 이런 거 없어.
2분의 1번짱 없잖아. 그쵸? 내는요? F2분의 1은요? 왜요? 1, 2 이렇게 가능하잖아. 그쵸? 얘는 이런 게 없어요. A-1번짝 이런 건 없어. 알겠어요? 없죠? 근데 F-1은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가능하잖아. 그쵸? 이해 갔어요? 따라서 매우 특별한 함수라고 하는 게 전에 설명했지만 여기 있던 게 자연수로 제한되는 거야. 얘는 실수 전체까지 가능한 거 알겠냐? 첫째 함수 자연수로 제한되고 실수 전체니까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1차 함수에서 배웠던 이 기울기 이론을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다고. 자, 기울기가 뭐죠? 매우 중요하다. 잘 들어. 심화 이해. 갑자기 심화 이해.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그죠? 볼까요? 그래서 델타 X, 델타 Y 쓰는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볼까요? 자, X가 만약에 여기서 X가 1에서 2까지 하나 증가할 때 Y는요. 3에서 5까지 몇 개? 두 개 증가하잖아. X가 1에서 3까지 몇 개요? X가 2개 증가할 때 Y가 3에서 7까지 Y값은 4개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2였던 거지, 그치? 맞아. 기울기랑 똑같이요. 이제 이거를요, 수열로 바꿔주면 이게 기울기가 아니라 공차죠, 공차. 여기 있었잖아? 공차이기 때문에 공차가 하는 짓이 이거예요. 공차 하는 짓을 지워버리고, 지워도 되죠. 기울기는 이미 안다고 보고. 공차도 똑같아. 여기 있던 공차가 하는 일은요? 공차가 하는 일은 델타 n분의 델타 an이라고 무슨 소리야? n의 값이 증가할 때 일정하게 an 값이 증가한다 이거죠. 똑같아요, 그렇죠? 볼까요? 자, n의 값이 1에서 2까지 n의 값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함수 값에 해당하는 an 값이 두 개가 증가했죠. 500 이상. n의 값이 1에서 3까지 두 개가 증가할 때요. an 값은요 3에서 7까지 몇 개? 네 개가 증가잖아. 이게 일정한 공차 기울기에 해당하는 2라고. 2 알겠냐? 됐어요. 따라서 앞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 등차 수열은 마무리다.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나가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초항과 공차만 알면 끝나. n번짱이 뭐니 물었어요. n번짱은 다음 같아요. 첫째 항 a에다가 공차들을 몇 번 더해요? 몇 번? n-1번 더해주면 되겠다. 그쵸? 읽어. 초항 a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해주면 나타나잖아. 됐냐? 그래요. 근데 이 수열이라고 하는 놈이 무조건 n에서 an, n에서 sn으로의 펑션 함수야. 그래서 n으로 정리해봤더니 등차 수열은요 우리가 진즉부터 알고 있었던 1차 함수에 포함되는 거에 불과해. 그래서 정리했더니 공차가 곧 뭐다? 1차 함수의 기울기에 해당하더라. 즉 n의 값이 하나 증가할 때 an 값이 몇 개 증가하는가라고 하는 일정한 상수가 바로 뭐야? 그 기울기가 곧 뭐다? 공차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에 맞게끔 이제 등차수의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를요 해설서에 있는 것처럼 말고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을요 문제 QR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요.